종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9월 16일 새벽 1시입니다. 대통령실이 800억 원대 예산을 들여서 용산 대통령 집무실 가까운 곳에 영빈관 역할을 할 부속시설 신축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어제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유재산관리기금 2023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기재부는 내년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총 878억 6,300만 원을 들여 해당 부속시설을 지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사업 계획안에 따르면 기재부는 내년에는 497억 여원, 2024년에는 381억 여원을 지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기재부는 추진 경위에 대하여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에 따라 외빈 접견 및 행사 지원 등 안정적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집무실 인근에 부속시설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었고 단기간 사업 완료를 위해 설계와 시공을 일괄 입찰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이게 외국 정상들을 영접해가지고 리셉션 등을 하는 영빈관으로만 사용할 것인지 영빈관 겸 다른 사무시설이 들어가는지는 이걸로는 지금 명확하지 않습니다. 일단 영빈관이 주 임무라고 한다면은 지금 청와대에 영빈관이 있습니다. 그 영빈관을 사용하면 될 텐데 왜 별도로 또 짓느냐 하는 벌써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기사가 퍼져 나간 어제 검색을 해보니까 아주 부정적입니다. 영빈관 신축에 부정적입니다. 왜 부정적이냐? 지금 수해 뒤치다 끌이를 하고 있는데, 지금 경제가 나빠지고 있는데 왜 또 돈을 들이느냐? 청와대로 도로 들어가라. 청와대 영빈관을 쓰라.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은, 이 신축 계획은 대통령실이 발표를 해야 됩니다. 대통령실이 발표를 하지 않고 야당 의원이 자료를 입수해 가지고 먼저 공개를 해 버리니까 이 대통령실이 좀 우습게 되어 버렸습니다. 이런 신축 계획은 국민들에게 보고를 해야 됩니다. 더구나 지금까지 국민들과 한 약속이 이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영빈관을 계속 쓴다고 약속한 것 아닙니까? 또는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좀 애매한데요. 하여튼 신축한다는 약속은 하지 않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일이 지금 두서가 없어져 버렸어요.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청와대 이전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거 반드시 부정행위가 난다고 제가 여러 번 누차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이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자, 이제 공관을 지금 또 마련하는데 그동안 혼선이 많았습니다. 육군참모총장 공관을 쓰겠다고 하다가 그게 낡았다고 해서 아무 예정도 없던 외교부 장관 공관을 그냥 접수를 해가지고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리모델링을 하는 정도가 아니죠. 거기 비서실이 있어야 되고 경호실이 있어야 되고 또 공중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방공부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군대가 주둔해야 됩니다. 그게. 그러니까 군사보호지역으로 지금 선포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과거의 청와대가 세 갈래로 찢어지는 게 됩니다. 영빈관, 공관, 집무실. 과거에는 다 청와대 경내에 다 있었습니다. 세 갈래로 이렇게 갈라지는데 이게 또 한 번 더 갈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국방부 저 청사는 대통령실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는 지금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기서 대통령 직무를 수행을 하면은 꼭 구청장 같아져 버린다. 저 건물이 군사 용도로 만들었는데 저걸 대통령실로 이용하려고 하니까 너무나 시설이 따라주지 못하고 권위가 서지 않는다. 외국 정상이나 또는 정상을 따라오는 기자들이 지금 용산 집무실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나가면은 대한민국을 얕보게 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을 얕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건물이 워낙 볼품이 없어가지고 이것은 구청 건물보다도 못하다. 거기서 일을 하면은 대통령조차도 격이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럼 대책이 뭐냐는 겁니다. 대책은 다음 대통령이 공약을 해가지고 청와대로 돌아가는 게 하나 방법입니다. 청와대로 돌아가든지 아니면은 신축을 해야 됩니다. 그 신축해가지고 거기에 영빈관도 넣고, 그 다음에 거기에 근사한 대통령 집무실과 공관이 같이 들어가는 백악관식으로, 또 과거의 청와대식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국군 통수권자를 겸하는 대통령은 경호상 절대로 출퇴근하면 안 됩니다. 출퇴근하는 대통령이 있는지 여러분들 알면은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국군 통수권자를 겸한 대통령은 출퇴근하지 않습니다. 수상은 출퇴근해도 됩니다. 자, 그런데 혹시 이게 아닌가 싶습니다. 영빈관을 짓고, 그 다음에 그 부지를 좀 크게 잡았다가 그 옆에 대통령실을 정식으로 짓겠다라고 하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먼저 영빈관을 짓는 게 아니겠느냐. 근데 이거는 국민을 속이는 겁니다. 당당하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당당하게 이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지금 용산 국방부 청사는 국격에 맞지 않는다. 새로 짓겠다. 여러분들과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러나 대한민국에 걸맞는 국제 공모를 해서 세계적 건물을 짓겠다. 다만 나는 새로 짓는 대통령실에 들어가지 않겠다. 차기 대통령부터 들어가도록 하겠다. 거기에는 영빈관도 같이 짓겠다. 공관시설도 같이 짓겠다.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 국민들을 설득을 하고, 그때 비난을 받더라도 한꺼번에 해결해야 되지, 이런 식으로 꼼수로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꼼수로. 영빈관 짓고 그 다음에 대통령실 짓는다는 수순을 밟기 위해서 일단 영빈관으로 내놓았다가 여론이 빗발치면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 영빈관 포기하는 겁니까? 공약으로서 청와대를 나오겠다고 하는 공약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도 광화문으로 나오겠다고 했으니까 저도 환영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당선된 다음에 조사를 해보니까 광화문으로 나올 데가 없다고 했어요. 그럼 다시 청와대로 들어가서 차분히 계획을 세워서 광화문이든 용산이든 나오면 될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은 자존심이 꺾인다고 생각했는지 느닷없이 국방부로 밀고 들어간 것 아닙니까? 그래서부터 그때부터 일이 꼬이기 시작해가지고, 자, 출퇴근하는데 교통체증이 있죠. 하루에 수백 명의 경찰관이 배치되죠. 지금 상태로는 도저히 안 됩니다, 이거.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건물이 대통령실입니다. 즉, 청와대였습니다. 거기는 역사가 70년 동안 쌓여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역사 파괴를 했습니다. 한국 현대사의 가장 중요한 건물을 제왕적 권력의 상징이라고 침뱉고, 매도하고, 나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대혼란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 혼란은 국가의 기준점이 흔들린다는 겁니다. 축구를 할때 골대가 흔들리면 그 축구 제대로 됩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우왕좌왕하고 있는 것의 반 이상은 대통령 집무실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좋은 예가 대통령실 이름도 아직 정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문제의 결단 없이는
앞으로 5년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경고를 또 보내드리는 저의 심정도 상당히 괴롭습니다. 정말 저도 궁금한 게 도대체 누구 말을 듣고 청와대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그렇게 작심을 했는지 그게 정말 궁금합니다. 이 궁금증이 풀리는 순간 윤석열 대통령이 큰 정치적 위기에 봉착하지 않을까 하는 불길한 생각이 떠나지를 않습니다. 감사합니다.